안녕하십니까. 차박하는 법입니다. 오늘은 모임 사람들과 함께 강화 성모도 민머리 해수욕장에 1박 2일 놀러 갔다가 오는 길에 강화 시내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맛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알기가 아까워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어? 집어넣읍시다. 응? 내가 좋아하는 호박이요. 맛있어요. 반찬이 도대체 몇 가지가 나온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일곱. 우리가 식당 찾아가지고 아까 저 삼계탕 집에서 쭉한 바퀴 돌고 진짜 바깥으로 나가려다 보니까 바깥에서 보니까 식당이 깔끔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기서 먹고 가자 그랬지. 잘 들어왔어 우리가. 이거 그냥 이 반찬 이렇게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겠다 아침마다. 야. 이 보통 식당들이 이렇게 반찬 많이 안 주잖아. 매일 해야 돼, 매일. 우리는 반찬이 묵은 반찬이랑 김치하고 순자밥 같은 거 밖에 없어. 다 새로 만들어야 돼. 식도 많아. 아침하고 저녁에 잘해. 거기다 또 어가려면 너무 맛있게 먹잖아요. 아, 반찬이. 식당집에서 만들었다. 너무 맛있어. 반찬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이걸 못 먹었어. 너무 맛있었어. 이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싸달랬어. 아니 너무 안 그럼 또 맛있네. 버리잖아. 아니 내가 김치찌개 저거 안 먹는데. 아니 되게 맛있네요. 아, 진짜 식당 잘 왔다. 아유. 다음에 강화도 오면 여기 한번 더 들러야 되겠다, 그치? 아, 맛집이야. 맛집이고, 음식이 깔끔해. 깔끔하고, 맛도 있고, 간도 맛고 그래. 이게 음식이 달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강원도 음식이라고? 사장님이 강원도야? 나도 강원도인데? 태백.
여기서. 행성? 아. 행성은, 행성 한우가 유명하잖아. 태백이도 많이 있었지. 나 태백에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고, 서울 올라왔어. 나는 거의. 장성. 장성. 예. 저기, 강원도 분이시네. 자, 성묘사, 오늘 만족합니까? 네, 아유. 오늘 복날. 복날, 저, 뭐야, 삼계탕 먹으러 다들 갔는데. 일로 공부신 다 했어요. 거기서 왜 안 먹고 일로 왔습니까? 삼계탕 자체를 안 먹습니다. 아, 오늘 진짜 잘 먹었다. 삼계탕 먹는 것보다 사실 이게 낫지? 응, 아유, 잘 먹었어. 당신도 그전에는 삼계탕 먹더니 안 먹대. 집에서 삼계탕 아, 나는 삼계탕 잘 먹는데 당신이 삼계탕을 안 먹으니까. 여기 식당 와가지고 아, 잘 먹었어. 여기 주인 사모님이 아주 깐깐하시네. 자, 이제 먹었으면은 이제 갑시다. 현금 드려. 받았으면 카드 드려도 맛있었어. 우리는 항상 스타일이 있어요. 식당 가가지고 맛없으면 카드. 맛있는 집은 무조건 현금.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 네, 잘 먹고 갑니다. 이게 후식으로 수정과, 수정과까지 그냥 제대로 해가지고 제공해 주네. 한번 먹어보세요. 안 달아. 안 달아? 되게 수정과 굉장히 단데. 안 달구나. 맛있겠다. 수정과까지. 음식 다 먹고 수정과까지 먹고. 아이고, 배부르다. 나도 너무 잘 먹었네. 송해 식당. 송해 식당.